아, 그것도 나눠주는 거야 또? 이걸 준다고요? 간단한 변화로 극강의 효율을 내. 아, 오늘 미친 감성 PD님이 안 계십니다. 어디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디 갔어? 아, 이 채널을 제가 먹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왜 모였죠? 아, 여러분 혹시 에스파가 언제 데뷔한지 아시나요? 어, 몰라요. 얼마나 됐어요? 2020년도에 데뷔를 했거든요. 첫 정규 앨범이 뭔지 아세요, 혹시? 첫 정규 앨범이요? 네. 블랙맘바 아니야? 어. 아니에요? 틀렸어요. 어, 뭐예요? 뭐지? 맞춰보세요. 첫 정규 앨범. 넥스트 그건가? 첫 정규 앨범. 정규 앨범? 정규 앨범? 4년 동안 뭐 정규가 없어? 정규 뭐지? 방금 맞추셨어요. 넥스트 레벨? 아니요. 4년 동안 정규 앨범이 없다가. 아, 진짜? 네. 오늘 딱. 첫 정규구나. 네. 슈퍼노바. 어, 이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초신성? 약간 세계관 좀 어울리는데? 아, SM 어, 느낌 나. 슈퍼노바 그거 아니에요? 막 신인류 그런 느낌 아닌가? 어, 네. 약간 초신성을. 아, 나 세계관 너무 어려워. 이제 여기 뮤비에 나오는 에스파는 에스파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공개된 티저에 보면은 눈동자 동공이 카리나는 하트 모양으로 바뀌고 윈터는 별 모양, 지젤은 달 모양, 닝닝은 나비 모양으로 각자의 엠블럼이 새겨졌는데 카리나는 로켓펀처, 윈터는 아마멘터, 지젤은 제노글러시, 닝닝은 이디 해커. 약간 이러면서 각자의 능력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 티저에서는 눈동자 모양도 바뀌고 각자의 능력이 윈터 빼고는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뮤비에 나오는 에스파는 진짜 에스파가 아니라 초신선 폭발로 인해 다른 차원에서 넘어온 다른 평행우주구나. 네, 다른 에스파다라는 아~ 추측이 많아요. 평행우주, 이게 멀티버스에 대한 그런 건가 본데? 다른 차원의 카리나도 예쁘네요. 네. 아, 그러면 한번 노래를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오케이, 좋아요. 멜로디가 뭐 별게 없어 그냥. 약간 이전에 그 스파이시 그 앨범에 나오는 그런 소스들의 베이스랑 약간 결이 비슷한 것 같아. 어, 난 후렴 좀 좋은 것 같아. 어때요, 노래? 나는 근데 1절까지는 내 약간 관점에서 좀 1절은 평행에 간 것 같아. 아. 어, 약간 지금 인스트만 봐도 주제가 계속 워블워블 거리는 그 베이스가 계속 끝까지 그냥 주제로 맞아. 가거든. 주제가 변하지 않고 있거든. 이거는 K-POP에서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에스파 정도 되시는 분이 그걸 모르겠을 리는 없고. 그치. 일부러 그렇게 가고 있겠지. 근데 혹시 지금 형이 말했던 것처럼 베이스가 지금 계속 계속 반복되잖아. 형이라면 이렇게 베이스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서 트랙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나는 그냥 딱 떠오른 게 그냥 무조건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로는 라인에서 이제 난리를 다 치거나 아니면은 똑같은 소스인데 계속 복사를 해서 에디팅을 조금씩 달리 하는 거. 한번 코러스를 먹였다가 한 번은 리버브를 따로 먹였다가 한번 디소젠 양을 늘렸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 결국 이제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노래를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확실히 SM은 SM이라고 느껴진 게 코드, 트랙 굉장히 단순한데 멜로디가 계속 바뀌어. 그리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에스파 멤버분들이 물론 당연히 잘하시지만 노래를 진짜 잘하고 녹음에 이제 귀재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 벌스에 다다다다 이건데 이게 정확한 피치가 없어. 바바바바바바바 이게 애매하거든 되게. 다다다 불명확해. 처음에 나갈 때는 랩인데도 내가 만약에 이걸 녹음하라 그러면 마치 this cold 이러면 이제 꽝인 거거든. 그치 그치. 이게 음이 맞은 듯 안 맞은 듯하게 그 애매한 그치, 그치. 선을 되게 유지를 시켜야 그치, 되는데 그치. 이게 코드가 벌스는 E 그리고 F E F 이거 계속 반복이더라고. 그러다가 멜로디가 정말 간단하게 약간 이 멜로디를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간단한 변화로 극강의 효율을 낸 탑라인이라고 생각해. 어떤 게? 1절 벌스가 방금 말했듯이 정확한 음을 따라한다기보다는 뭔가 읊조리듯이 막 녹음을 할 때도 약간 디렉이 더 음을 더 부정확하게 내줬으면 좋겠다. 더 피치가 안 맞게 내줘라. 라고 약간 의뢰를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게 후렴에서 터지잖아. 후렴 바로 생각나지 않아? 딴딴 딴딴 바로 생각나잖아. 그것만 생각나지 지금. 코드가 EF로 가다가 후렴에서는 EF D 마이너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되거든. 딴딴딴딴 이건데 멜로디가 그 음만 따라가. 벌스에서는 피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다가 딴딴딴딴딴딴 제일 처음으로 딱 음정이 정말 간단하게 그냥 그 코드의 근음만 따라갔을 뿐인데 한 번도 안 들려주다가 근음을 딱 들려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멜로디의 법칙 3기가 시작을 하잖아. 그치. 이제 미간 PD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후렴이 가장 터져야 한다. 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잖아. 이 노래 후렴은 방금 말했듯이 근음으로 앞에서 들려오는 베이스 음계 특히 익숙한 음계를 계속 들려주다가 그거를 노래로 근음으로 스파 찍어주면서 섹션으로 빰빰 섹션 빰빰 이래버리니까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지. 그치. 빰빰 빰빰 이러니까 확 와닿잖아. 야, 이 리듬이 뻔한
뻔한 건데. 근데 K-POP에서 원래 브라스가 자주 하는 거거든. 브람브람. 원래 그치, 되게 그치. 많이 했던 거. 이 섹션을 보컬이 하네. 이러니까 트랙을 되게 심플하게 가고 보컬 이걸 다 하는 거야. 맞아, 섹션까지. 맞아. 맞아. 야 그러면 앞에 후렴 전에는 튠 진짜 빡빡하게 안 하고 진짜 그냥 러프하게 하다가 스무스하게. 여기서 완전 잡아줬구나. 그치. 그래서 가수가 이럴 때 되게 잘해줘야 되는 게 나는 이런 가이드면 난 많이 까이거든. 이럴 때 뭔가 앞에서 멋있는 느낌으로만 그냥 날 닮은 너 이런 거 하면 보통 이제 의뢰가 올 때 좀 약간 건방지고 좀 되게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사람처럼 노래해주세요 하는데 날 닮은 너 이러면 나는 노래를 너무 많이 해서 날 닮은 너 이렇게 음이 탁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난 이런 걸 까요. 근데 이런 표현을 되게 잘하는 게 에스파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이 노래가 편곡의 장면 전환이 너무 좋아. 아 그래? 되게 포인트를 조금씩 숨겨놨더라고. 이제 약간 윈터가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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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쪼개면서 한번 또 바뀌고 코드 느낌. 그치, 그치. 누구든 말야. 야 근데 들어보니까 진짜 이 느낌 잘 살려서 노래했다. 그치. 노래가 장난 아니네. 노래를 너무 잘했어. 되게 뭔가 지루하지 않게 마디마디로 변화의 요소를 되게 많이 줬어. 2절도 되게 탁월한데 2절 벌스는 약간 이제 멜로디틱하게 SM 느낌을 많이 가져간 멜로디로 또 풀었어. 여기서 또 캐릭터를 보여줘야 되거든. 보면은 여기 약간 보아 느낌 나지 않아? 보아 SM 특유의 FX 맞아 누 에비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후렴이 끝나고 디브릿지가 바로 나오는데 히든 코드가 있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숨겨진 코드가 있더라고. E, F, B로 가. 처음으로 B로 넘어가는데 약간 느낌이 감동을 밀고 오는 느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발라드 느낌도 나고 약간 한국 봉 느낌도 나고 그런 그게 오면 이제 너에게 정말 정확히 맞는. 그 다음에 또 E로 가잖아. 그러니까 E를 가기 위한 이건 되게 좀 어려운 화근하기지만 어떤 코드를 가기 위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게 얘 5도 위에서 7을 잡아준 다음에 떨어질 때 가장 자연스러운 딱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노래 전체적으로 화성적인 어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실용화성학에서 제일 말하고 있는 코드 진행들인데 그걸 한 번도 안 쓰다가 5도에서 1도로 떨어진 걸 처음 쓴 것 같거든. 아 이게 5-1이야? 응 5-1. 그래서 뽕 느낌이 난 거구나. 그래서 이 파이브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뽕 발라드. 아 어쩌 여기서 확 좋더라고. 나는 원래 이런 베이스가 이렇게 무빙하는 이런 루핑 음악에서 잘 안 쓰지. 이 무드를 깨버리거든. 여기서 갑자기 드 파이브 원 하는 순간 이제 근데 딱 적재적소 한 번 딱 쓴 거지. 야 너 예민하다. 야 이런 것도 야. 깜짝 놀랐잖아. 아니 완전 다른 세상으로 가버리더라고. 세계관도 약간 다른 세계로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냥 딴딴딴 계속 오던 코드를 쓰는데 멜로디는 1절 윈터가 이제 따다다 따다다 따다 했던 그 멜로디를 그대로 가져왔더라고. 대신 이제 다른 반주가 다 빠지고 808 기본 우리 힙합. 그리고 트랙적으로도 완전 다른 노래처럼 들리는 이유가 이전까지는 단 한 번 또 베이스가 끊기는 베이스였던 적이 없어. 계속 무빙감이 연결되고 릴리즈가 계속 이어졌거든. 디브리시도 마찬가지. NCT 레모네이드나 막 이런 거 들어보면 팔꿈풀이 뚱뚱뚱 이런 걸 많이 하거든. 처음으로 등장한 짧게 끊기는 바운시한 베이스거든. SM이 할 수 있는 모든 음악적 그 능력을 되게 간단간단하게 마디마디별로 적재적소에 배치한 느낌. 간단간단히 적재적소란 말이 되게 맞는 게 데뷔를 줘도 솔직히 약간 데뷔조 데뷔자면 아마추어들 완전 저 세상 가버리거든. 확 까발렸다가 무슨 다른 노래 붙여놓은 것처럼. 아, 뮤비도 우주에 약간 평행 우주 속에 서 있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돼 있네. 약간 세기말 느낌인데요. 새로운 시작인 거지. 그래서 3절 후렴은 이렇게 되게 빵 터지면서 끝나는데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계속 말했듯이 새로운 세계잖아. 세계관을 새로 바꿀 거다.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린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더 보여줄 게 많다 하잖아. 이 노래 코드가 아까 말했듯이 후렴에서 E, F, D 말이야. 나는 이게 1도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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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자,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마이너로 끝나. 해결을 안 해주고 끝나버려서 뭔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오픈 결말, 열린 결말로 불완전하게 끝나는 느낌. 이건 분명히 의도한 것 같은데 왜냐면은 작곡가가 끝났을 때 이 드는 감정을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 그치, 그치. 절대 안 쓸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느낌이 되게 앞으로 뭘 보여주려고 기대감이 조금. 27일에 공개될 타이틀곡도 너무 기대가 되는. 아마겟돈 맞죠? 아마겟돈? 네. 야 이번에 완전 무슨 거야 우주전쟁이야? 장난 아닌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에스파의 노래를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봤는데 되게 1차원적으로 보면은 딱 봤을 때 어 뭐야 이거 그냥 주제가 변하지 않고 그냥 베이스로 쭉 가는데 무슨 법칙이야 할 수도 있겠는데 맞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진짜 세부적인 진짜 맞아. 변화를 많이 디테일이 진짜 살아있죠. 아는 만큼 써먹을 수 있는 그쵸. 것 같아요. 네네. 진짜. 아 근데 이게 진짜 적재적소에 이게 투마치가 아니게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진짜. 왜냐하면 우리 사실 팝을 되게 우리 다들 좋아하잖아. 근데 팝들을 들어보면 엄청 변하지 않거든. 근데 그럼 엄청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듣냐? 그 안에 대비가 우리도 모르게 잘 이렇게 디벨롭되게 숨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 그런 적재적소에 이 대비를 어느 정도로 주고 어떻게 이렇게 이걸 이끌고 가지 이런 게 진짜 중요한데 그런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 약간 이게 노래가 어떻게 보면은 대중적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도전 정신이 보이는? 약간 뭔가 새로운 거를 개척해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노래로 더 느껴지는데 그런 노래 속에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노래의 메시지를 넣기 위해서는 사실 본질적으로 노래도 잘해야 되고 코드도 잘해야 되고 작곡도 잘해야 되고 이 모든 걸 하는 상황에서 내가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딱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또 재밌게 들었고 또 오늘 내가 분석한 거 들어보면 알겠지만 나는 멜버블 되게 많이 공부를 했잖아. 그치? 노래를 들으면 분석하는 재미가 좀 생겼단 말이야. 아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1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분석적이지 않았는데? 장난 아니다. 많이 늘으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장르가 계속 바뀌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멜로디 장르 바뀌었다가 편곡 장르 바뀌었다가 미니멀하게 간단하고 적재적소에 잘 변하는 그런 흐름 공부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노래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처음 베이스가 힙합으로 확 바뀌는 그 부분이랑 되게 비슷한 우리 예시 프로젝트가 있어. 아 그래? 정규 과정에 퍼플 키스에 아 그것도 나눠주는 거야 또? 이걸 준다고요? 이거 우리 RBW PD님들께서 공유 주신 거잖아. 맞아. 퍼플 키스에 이제 My Heart Skip a Beat 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의 댄스 브레이크 부분 여기 이 막 둥둥둥 떨어지는 것도 그래서 이 노래 이 댄스 브레이크 파트에 드럼하고 베이스를 멀티파일로 공유를 드리려고 하니까 좋네. 좋은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진짜 되게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공부가 된 노래였고 우리가 또 서브 PD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도 사실 완성형이 아니잖아. 그치. 우리도 앞으로 이제 뭔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는 만큼 또 학생들한테 공유 드리면서 감성 사운드 서브 PD로서도 계속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니까 다 같이 또 열심히 하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